케놀리드 약좀 바르려고요. 아, 이게 수술하고 한세 달째 안 됐나? 아무튼 시간이 그 정도 지났는데, 케놀리드가 온 상처에 다 생겼어요. 생겼는데, 이게 계속 꾸준히 크림이랑 스티커를 붙여주고 있었지만, 계속 꾸준히 간지럽고 커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수술 자국이 배꼽이랑 배 아래쪽에 두 군데 이렇게 있는데, 배꼽 있는 켈로이드가 계속 간지러워요. 켈로이드가 간지러우면은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긁으면 더 커지고, 만지면 커지고, 그래서 만져도 안 되고, 계속 약 발라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지러우면 안 만질 수가 없거든요. 그냥, 근데 사실 배꼽은 좀 이렇게 긁기가 힘들긴 해요. 배꼽 안에 있는 거라 가지고, 이렇게 배 만져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연고를 발라야겠어요. 밤에도 간지러워서 스티커 붙이고 잤는데, 아, 켈로이드는 진짜 너무 괴로운 것 같아요. 동생이 핸드폰을 바꿨는데 너무 탐이 나요. 뭐냐면 Z 플립을 샀습니다, 동생이. 평소에 저 이거 관심 1도 없었는데 동생이 산거 보고 사고 싶어가지고 요즘에 앓고 있습니다. 이게 제 핸드폰이거든요. 오늘 아이폰 XS. 이제 곧 아이폰 13이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완전 존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제 마음에 이 친구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렇게 꺼진 화면에서 되게 이렇게 잘 보이니까 사람들이 항상 안 불편해? 안 거슬려? 이거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실물로 본 결과 별로 그다지 거슬릴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잘 보이는데 화면 켜고 하면은 검은색 화면이 아닌 이상 그렇게 잘안 보이더라고요. 생 거여가지고 제가 비번을 몰라서 계속 검은색 화면이긴 한데 암튼 요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아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13 나오는 거 보고 그러고 나서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폰 가격이 너무 비싸요. 13 나오면은 거의 요즘 핸드폰 값이 200만 원에 달하고 있잖아요. 근데 동생이 이거는 되게 싸게 샀더라고요. 50만 원? 출고가는 아마 100만 원 넘을 건데 공시 지원금이 좀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고민이 됩니다. 저같이 똑같은 고민하고 계신 분 되게 많을 것 같아서 한번 남겨봤어요. 제가 주말에 한번 귀찮아가지고 진짜 제가 술을 완전 만취해도 화장 다 지우고 크림 다 바르고 자는 사람인데 이번 주말에 한번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미 누워는 있는데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날따라 잤어요. 근데 크림을 안 바른 거는 솔직히 상관없었거든요. 근데 립밤을 안 바르고 잤더니 그날 이후로 약간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손을 안 대는 게 베스트인데 자꾸 손을 대게 되네. 친구가 준 건데 숙성 좀 시킨다고 빼놨는데 크기가 그렇게 커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세개 같이 구우면 될것 같아요. 제가 사 먹던 거보다 좀 작은 크기여가지고 숙성 시키면 좀 커지나 했더니 거의 크기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세개 같이 구우면 될것 같아요. 놀라고 있는 건가?
좋겠다. 우리 오늘 완성. 짠! 편집하면서 먹으려고 준비했습니다. 와, 완전 배고팠는데. 아, 그거. 맛있다. 맛있다. 이거는 다리랑 봉이랑 윙이랑 이렇게 세 개가 섞여 있는 거네요. 칠리 소스. 지금 집에 키위가 떨어져가지고 키위를 사러 갈까 싶거든요. 맛있다. 이거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리지널의 맛? 카메라 무슨 설정을 바꿨더니 지금 혼자 지금 난리가 났는데? 돼지 감자랑 키위가 떨어져가지고 키위 사러 나왔는데 비 오네요.
준비하고 나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덥고 좀 꿉꿉해요. 에어컨 앞에 지금 앉아있습니다. 오늘은 딱히 먹을 게 어제 먹은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거 먹어야겠죠? 김치찌개. 김치찌개 남은 거에 밥 비벼서 김가루 뿌려가지고 짜글이처럼 먹어야겠어요. 비벼가지고 먹을게요. 받았어요. 바나나, 우유. 이거 내일 먹어볼까요? 비빔국수. 그리고 어제 샀는데 또 샀어요. 키위. 저 마시고 있는 구독자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던가? 많이 산 이유는 저렴하기도 하지만 물만 이렇게 배송할 때 한 6,000원 정도로도 다음날 아침 일찍 다음날 이렇게 배송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메리트가 있어서 저 꽤 오래 마셨는데 조금 충격받았어요. 충격받았고 제가 수술하고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물은 정말 깨끗한 걸 마셔야 된다라는 걸 많이 들었는데 사실 알아보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계속 마시던 거 마셨는데 알려주셔가지고 이번에 물을 바꾸려고 합니다. 원래 가족들이랑 정수기, 뭐 렌탈 정수기라든지 이런 거를 좀 논의를 해보다가 그냥 끓여먹는 건 도저히 저는 못하겠고 그래서 그나마 좀 삼다수나 이런 물로 주문을 해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이제 로켓 배송처럼 다음날 이렇게 오는 게 없더라고요, 물이. 그래서 지금 꽤 고민입니다. 제가 마실 물만 우선 사와봤는데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작은 걸로 두 개 사왔어요. 좀 민감하신 분들은 물 맛도 좀 느끼시더라고요. 삼다수랑 이 삼다수랑 물도 맛 다르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는 잘 못 느끼는데 한번 의식해서 마셔볼까? 진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래도 어쨌든 안 좋다고 하니까 물을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봐? 아 덥다. 저 빨리 옷 좀 갈아입고 씻어야겠어요. 비가 와가지고 어제도 비타민은 또 밤에 먹어야지 하고 했다가 안 먹었거든요. 아, 카메라. 김치. 호박, 양파, 참깨, 당근. 오이, 다진 마늘, 국수면, 그리고 양념장 두 개랑 참깨 했나? 참기름. 제가 이런 거 많이 사 먹었는데 굉장히 알차긴 진짜 알차네요. 되게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아, 엄청 간단하고 간장국수랑 거의 비슷한 레시피군요.
이거 맛있죠? 근데 끝나야 됩니다. 약간 상상 가능한 맛이에요. 이런 맛이겠구나 했는데 그런 맛이네요. 근데 되게 씹는 맛이 좋다. 양파도 들어있고 김치도 들어있고 오이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는 이런 거 좋아하지. 국물보다. 아 근데 난 면이 다 좋아해. 근데 이거 혼자 못 해먹겠다. 2인분이 같이 있어가지고. 면도 그렇고? 제가 이따 친구 집에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밥을 먹고 만나기로 했어요, 점심에. 아, 너무 뜨거울 것 같아. 늦어가지고 빨리 먹고 나가야 돼요. 김치에 돌돌 싸서 맛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검은색 이렇게 티셔츠에 슬랙스 입었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진짜 너무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 증명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차차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묵은지 감자탕 묵은지가 진짜 맛있어. 사진 다 찍고 왔는데 정말 우연히 찾아갔는데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근무할 때 졸업사진 업체에서 일하시던 분이어가지고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찍고 왔고요. 거의 3, 40분을 옆에 앉혀두시고 원하는 부분 다 수정해주시고 제가 증명사진 같은 거 찍으면 정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편인데 이번에 마음에 쏙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출근하러 가봐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카메라 켜고 화장해볼까요? 아 머리카락 좀 잘라야겠다. 머리도 좀 자르고. 어제 저 진짜 너무 오랜만에 증명사진이라는 걸 찍어봤잖아요.
사진 찍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진짜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까지 싹 썼어요. 그냥 정말 지금 당장 내도 될 만큼 준비를 다 했어요. 사실 제가 일하고 싶었던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직원을 좀 잘 안 뽑았었거든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약간 직원을 좀 여러 명을 뽑더라고요, 직원을.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갑자기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진짜 저도 제가 이렇게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후다닥 쓸 수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빠르게 완성을 시켰거든요. 진짜로 내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막상 탁 다 준비하고 어제 사진까지 찍고 제출만 하면 되는데 그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잘 되는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피그트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놓고 가는 것이 맞는가?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이게 그냥 월급 받으면서 일만 좀 하는 게 되게 엄청 지금까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부모님께도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진지하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잠시 그 결정을 보류를 했어요. 갑자기 웬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되게 지금 머리가 엄청 복잡하고 생각이 진짜 많고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좀 우울함에 빠져드는 것 같은 거예요. 원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좀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지금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진짜 결정이 쉽지는 않네요. 근데 정말로 제가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사진지까지 딱 찍어가지고 완성을 시켜보니까 좀 저에 대한 자존감이 되게 낮아 있었거든요. 그냥 뭔가 내가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누가 나를 이제 뽑아주기는 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이력서를 쓰고 나니까 되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지는 않았거냐. 버티면서 일했던 학교에서도 그래도 긴 시간 되게 열심히 살았었구나. 유튜브 채널도 하고 이런 쇼핑몰도 창업을 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한 줄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되게 횡설수설하는 이유가 아직도 마음을 못 정했기 때문이거든요. 밤을 보내고 하루가 지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고 결정을 사실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솔직하게 말해보자면 유튜브 채널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가족들이랑 살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채널.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를 저는 정말로 식당, 카페도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뭔가 많이 생각했는데 우선 제가 집에서 촬영할 수 있는 시간에는 저도 일을 가야 돼요. 가족들도 일을 가서 조용한 시간대가 지금이니까 유튜브만 하면은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출근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집에 오면 또 가족들이 다 같이 있으니까 제한이 많아요. 제 방에서만 촬영을 해야 하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자취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잠깐 오늘 뛰어봤는데 아무리나 다를까 아빠의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이기는 했으나 이게 허락이 아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이런 허락이 아니라 좀 그래도 응원 받으면서 나가고 싶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부모님께 허락을 먼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저의 일상도 다채로워지고 그러지 않을까. 아무튼 제가 엄청 횡설수설하긴 했는데 요즘에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취업도 조금 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진짜 제 마음은 어제 바로 내려고 했었거든요. 조금 더 진지하게 더 깊게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요즘 저의 생각들을 한번 말해봤어요. 메이크업 하면서 한다고 해놓고 일도 안 하고 있으면 말하느라 끝 준비 끝. 요즘 자르러 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미용실 쉬는 날이네요. 내일 자르는지 해야겠어. 너무 길었거든요. 뒷모습을 뒤로 보면은 이렇게 길었어.
엄청 길었죠. 습해 얼굴 막 머리카락 붓고 립. 립은 오늘은 원래 점심 안 먹고 나가려고 입술 바른 건데 먹고 가려고 간단하게 계란 간장밥이랑 컵누들, 오랜만에 컵누들 하나 해봤어요. 잘 먹겠습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하얀 옷을 맨날 입고 있을까? 여름 장마니까 보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비가 올 거래요? 진짜 궁금해서 그랬는데 막 떨어진 지 한참 됐는데 귀찮아서 미루고 미루다가 드디어 샀어요. 제가 차 산 이후로 이것만 쓰거든요, 방향제는. 향기도 제 스타일이고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향기 버리고 이렇게 생긴 거라 그냥 한풍구에 꽂는 스틱이거든요. 와, 이거 색깔이 아예 이렇게 변했구나. 대박.